예, 17강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발을점 극이 오를의 오저사이 말리을리 안이불 깨알모 극이 날카로울리 이로울 이도 되겠습니다. 정기 이이하나 불모 기리하며 자 신습 한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성자가 되겠습니다. 말씀만에. 여자는 다시 진면자에다가 도마조라고 하는데 원래는 자, 이 자는 도마 위에 이렇게 고기를 썰은 고기를 썰어서 도마 위에 놓고 이렇게 신에게 바치기 위한 그런 자의 상영자입니다. 그래서 희생을 겹쳐서 사업 모양으로 도마의 뜻이 원래 도마자였는데 이것이 가차하여 뭐뭐 또한 이런 뜻으로 이제 쓰이게 되니까는. 거기에 고기 썬 모습을 더욱 표시를 해서 이것이 도마조로 쓰이게 되고 이자는 가차에서 또한 조자로 쓰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양은 이제 집에다가 이렇게 고기를 쌓아서 신에게 바치기 위한 희생물을 얹어놓고 제를 지내는 모양으로서 옳다, 마땅하다, 오롤리 마땅하다라는 뜻으로 이제 쓰이는 자입니다. 그래서 말씀원과 더불어서 더 뜻을 강하게 해가지고 옳다라는 뜻으로 쓰이는 글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요 말이을리는 이것도 상영자라 그랬죠. 그래서 원래는 수염의 모양을 나타낸 자였는데 가차에서 말이을리 또는 오조사이 영어의 엔드와 같은 글자로 쓰이는 글자라 그랬죠. 그래서 여자를 이제 설명할 때 조금 더 알기 쉽게 자, 여자는 손의 모양이라 그랬죠. 그래서 어린아이가 할아버지 이렇게 수염을 잡는 모양이죠, 수염을. 그래서, 있네, 그러면은, 자, 요, 참을 인자죠, 참을 인자. 참을 인자는, 심장에 이렇게 칼, 요거는 칼도에다가, 이렇게 하면은 칼날을 의미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칼날로 이렇게 심장을 이제 찔렀을 때, 아픔하고, 수염을 뽑을 때 아픔하고, 누가 더 참기 힘든가 하는 것을 나타내는 글자라 그랬죠. 인내. 그래서, 말리을리도 되지만, 여기서는 뿐니로 해석해 줘야 되겠습니다. 뿐니. 그래서,
정기 이이 하면은 그 오름을 바르게 할 뿐, 이렇게 뿐으로 이렇게 해석하는 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날카로울리, 이로울리. 자, 이거는 왜 뱃단을 칼로 이렇게 잘라내는 모양이죠. 자, 요거는 배의 상연자라 하겠습니다. 자, 요거는 뭐 농기구를 나타내는 벼를 이렇게 베어내는 날카로운 그런 칼의 모양이죠. 그래서 원래의 뜻은 날카롭다 라는 뜻도 쓰이고, 그 다음에 이제 벼를 잘라내면은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쓰인다 그래서 이롭다라는 뜻도 생겨난 글자입니다. 그래서 날카롭다, 이롭다.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목적은, 그죠? 학문을 배우는 목적은 그 오름을 바르게 할 뿐이나 그 이익을 꾀하지는 아니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학문을 배우는 것은 오름을 위해서, 옳게 쓰이기 위해서, 바르게 이렇게 쓰이기 위해서 배우는 거지, 꼭 어떤 이득을 꾀하기 위해서 배우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말씀입니다. 명, 밝을 명, 그 기, 길도, 말열리, 아니불, 셀게, 그 기, 공공. 명기 도이나 불계 기공이니라. 여기서 이제 밝을 명자는 이제 회의자라고 그랬죠. 해와 달은 하나는 낮을 밝혀주고 하나는 밤을 밝혀주는 빛이죠. 그래서 낮과 밤을 밝게 비춘다 그래가지고 밝을 명자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도 뭐뭐 뿐 이로 이렇게 해석을 해줘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말씀원에다가 열십 자 해가지고 회의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말로서 십은 숫자의 십을 의미하는 겁니다. 숫자의 십, 하나 둘 셋 하면서 수를 세는 모양을 이제 그 추상적으로 나타낸 글자입니다. 그래서 수를 세다. 그래서 세다. 그래서 셀 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명기도이나 그 도, 여기서 뭐 도리, 도덕 뭐 여러 가지 뜻이 되겠죠. 그 도를 밝게 할 뿐이나 그 공을 계산하지는 않는다. 그러니까는 공적을 쌓기 위해서, 뭐 공을 얻기 위해서 배우는 건 아니다 이거죠. 항상 그 옳음과 인간으로서의 그 도리, 도덕 이런 것을 밝게 하고자 학문을 배운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